일주일 후 목욕탕을 찾은 서진 씨가 목욕에는 영 관심이 없고 누군가를 찾느라 분주합니다. 어, 자기야, 자기야. 아, 언니 오셨어요? 왜? 아, 좀 더 봐봐. 빨리. 뭐야? 이거 사진 좀 봐봐. 어때? 인상 좋지? 이 남자가 누구신데요? 우리 조카인데. 야!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머, 왜 이래요? 창원아들이라고 내놔요. 내 동생 소개시켜줄까 뻔히 알면서. 이러는 거 아니지. 어? 두 사람 잘 안 된 거 아니구나. 안 되고. 뭐가 안 돼? 지금 서로 차차 알아가는 중인데. 어? 그리고 규현이랑 급이 맞으려면 변호사 정도는 돼야지. 식당 아저씨를 어디다가 들이대. 어? 식당 아저씨? 식당 아저씨? 사장이에요, 아, 사장! 그리고 언니 동생보다 우리 조카가 돈 훨씬 많이 벌거든요? 아유,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지. 아유, 이런 청구석에서 무슨 야! 변호사... 말 다 했어? 이게 진짜... 어머, 어머, 이게 도대체야! 아이고, 이게 무슨 나이입니까? 떡준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하더니 규현 씨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한바탕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.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안 괴롭히지. 그래, 그 말은 맞아. 앞으로 이런 일로 곤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결국 참다 못한 규현 씨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괜히 서로의 욕심만 채우려다 엄한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놓고 두 사람 뭘 잘했다고 이런 걸까요? 며칠 후 선영 씨와 소진 씨 사이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흐릅니다. 아직도 화해들 안 한 거야? 몇 살인데 싸우고들 그래야? 언니, 이러려고 부른 거야? 아, 됐어. 나도 됐거든요. 갈게요. 아이고야! 아, 이러지 말고 치킨에다 맥주 먹으러 가자. 내가 속해. 저 집에 일이 있어요. 갈게요. 아이고, 서진 씨가 아주 단단히 삐진 모양이군요. 그런데 집에 일이 있다고 하더니 서진 씨 인적이 드문 어색한 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?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서진 씨를 향해 다가옵니다. 아, 기사님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, 규현 씨를 만나기로 한 거였군요. 아유, 맞다. 언니. 근데 왜 이런 데서 보자고 하셨어요? 에이, 목욕탕은 좀 그렇잖아. 100만 원. 고마워. 아, 저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. 고마워. 드시기 가? 네. 서진 씨에게 돈만 주고 급히 자리를 떠난 규현 씨. 대체 무슨 돈이기에 이런 곳에서 따로 만나 건네줘야 하는 걸까요?